언니. 엄마. 언니 왜 그래? 언니. 어, 언니. 어? 언니. 아, 아버지. 아버지. 언니가 겉으로 세상에서 둘도 없이 착한 척 여린 척해도 그 속이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 사람인지 내가 진작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걸 쓸 줄은 정말 몰랐어. 왜? 이젠 이판 사판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되니까 막 나가고 싶어졌어? 하님, 더럽고 추한 과거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될 만큼 그렇게 절박했어? 네가 쓴 줄거리야. 성준이가 너 때문에 다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. 네가 그랬는데 내가 대신 뒤집어 쓴 거냐고 묻더라고. 그래서 뭐라 그랬어? 아니라고 말하셨어. 아마 날 생각해서 바꿨었을 거라고. 그게 다야? 다른 얘기는 없었고? 아이 얘기를 하던데. 아이? 걱정하지 마. 줄거리 없는 얘기는 너도 모르고 네가 모르는 얘기는 나도 모른다고 했으니까. 작가가 바뀌고 누가 쓰든 네 얘기고 내 얘기고 우리 얘기란 사실은 변하지 않아. 네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 얘기는 드라마로 만들어질 거고 그럼 네가 쓰는 것보다 더 큰 굴레가 되고 명예가 되고 고통이 될지도 몰라. 언니 일어나봐. 왜 그래? 꿈꿨어? 언니. 경선아? 또 잠들었어요. 너무 걱정 마세요.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. 또 피로 보인 거야. 그놈 개차비. 그렇지, 그거지? 그런 거 같아요. 아, 한동안 아무 일도 없어서 이제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. 그래, 쉽게 없어지겠어? 평생 가겠지. 엄마 아직 자. 이따 유치원 갔다 와서 봐. 알았지? 너 오늘 또 집에 있을 거지? 네. 왜요? 그럼 이제 한이 보내고 나 이전부 좀 만나고 오려고. 아버지,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. 그 사람 못 찾아요. 설사 하늘이 도와서 찾는다 그래도 그 돈 못 받아요. 한 대까지 해봐야지. 네 언니 계약금 돌려주려면 그럼 잡아서 그 돈 받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 어떡해. 저도 이러시는 아버지 마음은 알겠는데요. 괜히 고생만 하시는 거예요.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그 돈 못 받는다니까요. 아무튼 나중에 얘기해. 아니, 유치원 가자. 다녀오세요. 어떻게 됐어?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못한다 그러면 어떡해.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냐? 내 식구들한테?